저는 루다가 기기야 Thank you.
에이야. 백씨한테 배워도 저희 팬클럽은 언제 나올까요? 팀장님! 팀장님! 아 비밀이네 그럼 다 오면 보는 거야 비밀님 말 좀 해주세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파트가 없어요 선이야 그만 먹자 그걸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이쁘겠거든요. 근데 돌아왔다가 그냥 멋있어서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 오빠. 지영님 저도 칭찬해 주세요. 애기야. 칭찬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오라봐. 오라봐. 아빠는 머리를 칭찬해야 됩니다. 이 여순이. 오라봐. 이야 연주 보여줘. 무슨 연주? 눈물 연주. 영화 찍은 거 하나. 아 눈물 연주 제일 싫은데. 할 수 있어? 비기님 울면 안 돼요. 하지 마요. 비기 연기하는 거 본 거야? 한 번도 없었어요. 보여줘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비기님 보여주세요. 영화 보세요. 서야 졸리네. 진짜 봐라. 더빙 해주세요. 이리 와요. 선희야 맛있어. 잘 찔러주세요. 선희야. 한번 먹어. 나도 줘. 네? 다영. 다영이 먹기만 해. 다영이 어디 갔어? 네? 누구시래요? 저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누구시래요? 아 누구냐고? 오늘 다 찢어 그냥. 오늘 다 찢자 그냥. 어 다영이 어디 갔어요? 다영이 안녕하세요. 아 지연님 생각이 제일 이뻐요. 어 미기님 너무 이뻐요. 지연님이 더 이뻐요. 지연님이 제일 이뻐요. 다영이 라이브 한번. 와. 어떤 라이브를? 이리 와. 네. 와. 네 해주세요. 너무 나요. 그러면 보너니랑 보너니의 순발력을 친구랑 먼저 주세요를 불러볼게요. 들었어요. 다른 거요. 다른 거요. 없어요. 네. 공방에서 주제할 때 민가 마이크를 못 잡아요. 선희야. 선희야. 주세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이게 노래는 아니지. 노래. 민가 마이크 안 있어. 우와.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백지 오빠? 오라봐. 뭐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콩콩 달려요? 소원이랑 예시가 꼬맸어야지. 이 아빠. 여러분 뭐 할까요? 이마 때리기. 이마 때리기? 그럼 통대가 쓰는 건 좀 약간. 제가 무섭거든요. 이거 자리 뺏어요. 아 그럼 랩하고 시킬까요? 얼굴 보라고. 발라주세요. 발라주세요. 안 들으면 안 되나요? 거북권. 발라주. 발라드 가자. 뭐야? 언니 발라드 그거. 안녕.
보면 실은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애들이랑 말을 맞췄어야죠. 근데 컴백해서 너무너무 좋고 또 컴백한 소감,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머리를 잘랐잖아요. 네. 머리 말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 솔직히 컴백하죠. 언니, 수빈 언니가 속발하래요. 뭐라고요? 다 밀어버려요. 뭐라고요? 머리 안 밀어요. 다 밀어버려요. 다 밀어버려요. 밀어버려요. 수빈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 수빈이 무슨 말만 안 믿어서. 와. 수빈 언니랑 설아 언니가 짝꿍은 아니지만 옆에 붙어 있거든요. 자리가 둘이 매일 티티가 되게 그러면 다음 미기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컴백을 전에 계속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멤버들이랑 같이 연습도 잘 하고 있고 미기 불참 슬퍼했어요.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팬분들도 섬의 무대도 엄청 많이 오시고 저도 엄청 감동 받았어요. 자, 이번에 즐겁게 좋은 컴백 무대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돌린단 말이에요. 빠진다고. 이야 사랑해. 일단 저희가 컴백을 해서 너무 좋고요. 사실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뭐 컨셉이 교복에다가 아까 정말 다행이고 같이 열심히 힘들게 고생하면서 추억도 많이 쌓고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현정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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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컴백을 하는데 미기 언니가 촬영 때문에 많이 같이 연습 못했잖아요. 그래서 딱 미기 언니가 한국 만나서 같이 맞췄을 때 아, 다시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엄청 많이 했는데 미기 왔다니까! 많이 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미기 언니랑 합이 솔직히 느꼈어. 네! 그래서 엄청 너무너무 미기 언니한테도 고맙고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팬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꽃길만 걸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서브타이틀 같은 경우 뜬 수록을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엄청 많았는데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2017년은 우리의 해로 만들어요. 이민가 얘기해주셨어요. 제가 조부가 처음이죠. 한국을 보고 그래서 신기해서 예뻐서 안 들려. 한국 교복을 처음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좋대요. 자기가 너무 예뻐서. 요즘에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조심해요, 여러분. 예. 맞죠? 사랑해요. 그러지 마요. 너무 정글 같아요. 네. 완전 귀엽죠. 네. 네, 먼저 안녕하세요, 성소입니다.
일단은 이번 활동은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 깜짝 놀랐고요. 새벽 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놀았어요. 네. 아, 네. 이번 선배 첫 무대 때 너무 놀랬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와주셔가지고 많은 항상 큰 힘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